2K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월 11일 금요일, 오늘 셀티론 삼형제와 바이오준 닥터K가 책임진다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닥터K가 일관된 의견으로 셀티론 삼형제 추세가 하락 추세 중에 겨우 박스권 이루고 있으니까 끝내주게 갈 거라는 의견보다는 밑으로 처지기가 훨씬 용이한 상황이니까 신규 매수는 하지 말라고 의견 드렸고 틀리지 않고 있습니다. 틀리지 않고 있어요. 셀트리온, 자, 여기 박스권을 지금 단기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박스권 상단인 25만원권 위에서 적어도 23만원 위에서 자꾸 주가가 움직임을 보여줘야 되는데 중심보다 밑에 부분에서 자꾸 움직이고 있으니까 갈 때는 밑에 물론 20만원 인근에서는 강한 양봉도 보입니다만 위에 음봉 박스권 상단에서는 큰 음봉들이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강력한 매수세 없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 여러분들도 신규 매수세는 자제하셔라 다시 한번 더 강조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상당히 중요한 변곡 구간에서 위로 올라가면 튕겨 내려오고 하고 있는 모습이고 강하게 점처럼 반등 못하고 있습니다. 그죠? 시장에서 소외된 종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시장이 반등 이렇게 막 하는 구간 지금 구간에서 적어도 이렇게 반등할 때 전혀 못 가고 있습니다. 못 올라가고 있죠. 오히려 빠지고 있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이런 전기전자를 데리고 올라가는 지금의 장의 특징이다. 이해되시죠? 이러한 부분들 잘 파악을 했다면 셀트리온 신규 매수는 자제해야 된다. 그 의견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드립니다. 이쪽으로 매기가 넘어올 때 바이오가 별로입니다. 바이오가 별로예요. 추세 좋은 종목이 몇 개 안 돼요. 죄송합니다. 자, 나중에 이어가겠습니다만 닥터K가 좋다고 관심 가지지 않은 종목은 날라댕기고요. 셀트리온은 못 간다 하니까 못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검증해 보십시오. 틀렸는지 쭉 방송 다 이어지고 있으니까 끝내주니까 사자 했는지 던져야 된다. 올라가 튕겨내려오면 던진 게 낫다. 신규 매수 자제하자. 자제하자 한 종목들은 잘 못 올라간다. 여러분들 한번 잘 살펴보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락 추세 중에 박스권 이루고 있는데 좀처럼 못 넘어가고 있어요. 여기 8만원권까지 강한 반등 시도 나와야 되는데 밑으로 처진다 그러면 추세 더 무너지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무조건적인 홀딩 별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규 매수는 자제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합니다. 밑으로 처지면 안 좋아지는 모양이고요. 하락 추세입니다. 하락 추세. 상승 전환 하려면 빨리 여기 67,000원권까지 강한 반등세 나와야 되는데 좀처럼 나오지 못하고 있다. 야, 넌 맨날 셀트리온 삼형제 사지 말라고 하냐? No! 사라고 난리 친 적 많이 있다고 이런 부분에서는 사자고 그랬고요. 그죠?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뭐 크게 많이 언급 안 한 것 같은데 여기서 사자 그랬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그죠? 아 여기다 여기 사자 그랬습니다. 그죠? 무조건적으로 팔자 그런 사람 아니에요. 여기서 사자 그랬고요. 그죠? 자, 특징을 한번 보십시오. 올라탔을 때 상승 추세 올라탔을 때 사자고 많이 그럽니다. 여기는 낙폭 과대이기도 하지만 쌈바에 그죠? 거래 정지 요인 때문에 이쪽으로 셀트리온을 몰리겠다는 시장 판단 또 끝내주게 한 거 아닙니까? 해필 딴 거는 밑에 쳐진 거 잘 하지도 않더니 여기는 왜 들어가가지고 먹었다고요? 사자마자 8%씩 먹었어요. 사자마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 폐지되네 마네 하면서 거래 정지됐기 때문에 바이오 쪽은 셀트리온 들을 수밖에 없다. 정확하게 매치됐기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죠? 이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상황에 따른 판단을 잘 해내야만 수익률 잘 가져갈 수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이오주 중에서는 뭐 관심 있는 거 없나? 있다고요. 바이오메드 간다. 갈 것 같다. 갈 것 같다. 추세가 괜찮다. 그러니까 날라갔어요. 지금 못 사놓아서 안타까워 죽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23만원과 22만원 여기 인근까지 가면 앞전 방송에 오늘의 주식시장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셀트리온 방송은 좀 듣는 것 같은데 오늘의 주식시장 왜 많이 안 듣죠? 여러분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올려놓을 테니까 이렇게 제시하는 원인들 이유들을 다 거기서 많이 풀어놨어요. 셀트리온 삼형제는 그래도 한 500조에 요즘 조회도 많이 줄었습니다만 오늘의 주식시장 조회수가 작은데 여러분들 큰 착각이다. 착각이란 표현이 좀 그렇습니까? 그거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한미약품 그죠?
여기 박스권 이루고 있는데 더 지켜봐야 된다 그랬고요. 그죠? 여기서 왜 샀냐 그랬습니다. 빠집니다. 빠져. 그죠? 종근당 괜찮아 보인다 했어요. 아직까지 11만원대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안 쳐지면 괜찮다니까 올라갔잖아. 그죠? 유한양행 별로다 그랬습니다. 너무 지저분해요. 삼박 관심 없어요. 왜? 분식 회계하고 이런 회사에 이제 관심 안 가질 겁니다. 대형제약 여기서 괜찮다니까 날라가고. 그죠? 하루 이틀 눌리고 난 다음에 지지권에서 사라. 가지고 계신 분은 아직까지 던질 때는 아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더 강조하고요. 한울 봐요. 여기서 적당히 매매 잘 할 수 있다면, 그죠? 하라고 그랬는데, 뭐 큰 손실 없었겠죠? 이렇게 처지는 거 보면 끊어내야 돼요. 그죠? 신라젠 별로라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이평선 다 위에 누르고 있는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여기를 강하게 돌파 못하고 밑으로 처지면 더 안 좋아진다. HLB 마찬가지로 별로입니다. 메디톡스 여기 잘 못 넘어간다. 그죠? 지지부진하다 하라고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죠? 왜? 여기 앞전 상황에 급락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급등하기 힘들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와 대조되는 거는 급락 이후에 급등이 나오니까 이거는 뭔가 있을 거다 관심 가지자 하니까 딱 올라가잖아요. 이러한 메커니즘을 잘 좀 파악하셔라.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거 잘 파악하셔야 돼. 이거 분석 비교 화면 해드립니다. 이거 중요해. 왜 하나는 잘 가고 왜 하나는 못 가느냐 분석해드릴게요.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거 하나하나 잡아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딴 거보다. 뭐하고? 메디톡스하고. 왜 메디톡스는 지지부진한데 왜 대형제약은 잘 가느냐에 대한 비교 분석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아시겠죠? 그죠? 같이 하락했습니다만 급반등 V자 급반등을 했고요. 이 하락이 너무 심해. 하락이 근데 급반등까지는 아니잖아. 반등이 그죠? 그죠? 하락폭을 다 돌려냈고 V자 급반등 하락 다 돌려냄 내는 V자 급반등. 그러니 추후 양호 할 거란 예상 가능. 그죠? 다 이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유를. 하락폭 다 돌려내는 V자 급반등 그러니 주 양호할 거라고 예상 가능하다고요. 그러나 여기는 너무 급락했고 보세요. 막 박살났잖아. 너무 급락했고 반등도 한 70% 그러니까 반등도 아이고 반등도 대웅제약보다는 보다는 작게 하니 대웅제약을 관심 가지는 것 그리고 퍼펙트. 참 이렇게 하나 적어줘야지. 그죠? 퍼펙트 못 올라가잖아요. 관심 가진 건 올라가고. 죄송합니다. 아, 목 되게 안 좋네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작게. 됐어요. 하나 알려드려도 확실하게 알려드려야 돼. 그죠? 너무 급락했고 반등도 대용제약보다 작게 하니까 대용제약을 관심 가지는 것. 그리고 퍼펙트. 그죠?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이거 프린트 스크린 합니다. 여러분들 프린트 스크린 하실 분 하십시오. 예, 좀 깔끔하게 안 된대. 그냥 합니다. 시간 없어요. 초이스 중요성. 이렇게 그냥 이한테 좀 알아보겠다. 자, 안 하신 분 다시 한번 하시고요. 됐죠? 자, 이렇게 비교를 하다가 돌려보다가 선택의 이유를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해야만 성공 확률이 높아요. 자, 메디톡스까지 했고요. 휴젤 별로고요. 메디퍼스트 별로고요. 제넥신 별로고요. 코롱티슈신 별로고, 코롱생명과학 별로고, 오스템 임플란트도 여기서 관심 있다니까 날라갔잖아. 몇 프로 갔습니까? 그 다음날 4.7% 갔어요. 그렇죠? 4.7%로 뭐 날라갔다고 표현하면 뭐 어쩔지 몰라도 괜찮아 보인다면 다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죠? 그러한 메커니즘을 잘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금요일인데요. 셀트리온 삼행제 그리고 바이오주 닥터케이가 책임진다 방송 해봤습니다. 자, 주말에 여러분들 시간 내셔서 공부 좀 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스트레스 좀 받아서 오늘 그러면 뭐 여러분들 지인들하고 잠깐 시간 보내시거나 가족들하고 잠깐 시간 보내신다면, 자, 닥터케이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뭔가 이뤄내려면 감내해내야 될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식으로 성공하고 싶으시면, 그렇지 않다면 상관없는데 주식으로 성공하고 싶다면 조금 자제하면서 다른 걸 포기하면서 공부하는 시간 좀 가져보시라, 그렇게 권유드리겠습니다. 그죠? 자, 구독 안 하시고 방송 보고 계신다면 종모양 딸랑딸랑 구독, 모든 알림, 수신 선택해 주시고요. 딱딱해 무료 최강 방송이라고 자부심 가지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주위 지인들에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보자, 검증해 보시고요. 괜찮다 생각하시면, 자, 좋아요 안 누른 분 계시면 좋아요 좀 눌러 주시고요.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표 C로 닥터K에게 슈퍼챗 기능으로 공식 후원도 가능합니다. 닥터K 힘이 되겠죠. 자, 광고 넣을 때 스킵하면 아무 도움 안 되니까 광고 넣으면 열중 쉬었다고 좀 봐주시고요. 주식 쌍초보 탈출 팁 폴더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방송 공부 한번 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전 또 다음 시간 찾아뵙도록 하죠. 내 니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